목적 격보로 쓰이는 투부정사 해서 나오지. 요거는 요거죠. 초반 했잖아. 다시 반복할게.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 보호인데, 메이크 해브레 이렇게 사역 동사가 나온다. 그럼 목적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있어도 투부정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사항이야. 그리고 자, 과거분사도 가능한데 과거분사는 목적과 목적 부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동사 원형은 능동일 때지. 근데 이게 지금 3학년 교재잖아. 3학년 교재는 실제 이거 써먹어. 여러분이 저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2학년 때는 과거분사는 아직 잘안 써먹지.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리부터 알아두라고. 이렇게 능수동의 개념을 이제 좀 알고 있잖아. 자, 지각동사 see, watch, look at, hear, listen to, feel 이런 것들이 있죠. 있고 얘네들이 나와도 첫 번째 동사 원형은 돼도 투부정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동사 원형을 얻는 때 목적어 목적 부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자,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하고 틀린 점은 요거 하나지. 뭐 지각동사는 현재분사로 가능해. 현재분사는 어느 때 써줘? 목적어하고 목적 부호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리고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 써주는 거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자, 과거분사도 가능하죠? 어느 때? 목적어와 목적 부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넘어가? 항상 시리즈니까. 사역동사 나왔고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뭘로 내 다음에 뭐 해놨어? 준사역동사 해놨잖아. 준사역동사 두 가지 있어, 뭐. 헬프하고. 걔. 헬프 하나만 봐도 되긴 하는데, 걔까지 다 알아둬. 자, 헬프의 결정적 특징은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얘는 동사 원형도 나오고 투부정사도 나오지. 그렇지. 이런 놈은 얘밖에 없잖아.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은 돼도 투부정사는 안 됐지. 응? 근데 이 get은 투부정사는 돼도 또 동사 원형은 안 돼. 둘다 되는 건 얘밖에 없어. 알겠죠? 자, get은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고, 과거분사 나오면 수동 관계인 거야. 알았죠? 뭐, 얘를 수동으로 표현하고 싶으면은, to, be, pp를 쓰면 이게 수동 관계야. 투부정사의 수동태 이제 배웠잖아. 자, tell, ask, want, allow, advise, force, order, enable, persuade. 이게 탈탈 털면 한 20몇 개 돼. 가장 중학교 때잘 나오는 것들만 적어 놨거든? 이거 또 나와, 다른 걸로. 이것만 외워서는 안 돼. 이거라도 다 외워. 알았죠? 뭐 하나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많어? 뭐 하나 빼먹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 하덜덜덜 하지. 다 써먹으니까. 자, 얘네는 뭐밖에 못 써? 수동형사밖에 못 쓰네. 얘 수동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to, be, pp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왔네, 다시. 투부정사가 목적격 부호돼. 자, want는 어때? 목적 부호 자리에 투부정사인 거지? 나는 원한다.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목적어를 을을에게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은느니가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했죠? 나는 원한다. 네가 정직하게 내 질문에 답변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투부정사 목적 부호. 자, he told me to wear comfortable shoes when hiking. 자, 텔러가도 목적 보호 자리에 투명사 나오지? 그는 말했다, 나에게. 하이킹할 때 편안한 신발을 신으라고. 이렇게 돼요. 자,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인 거. 자, 지각동사. I saw Suzy live in the middle of the concert. 자, 이 saw 보는 순간 난 민감해져야 돼. 헐드 보는 순간 민감해져야 돼. 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더 고급형으로 가면 PP까지 써먹어야 되니까. 자, 수지가 콘서트 중간에 떠나는 걸 보았다. 오케이?
나는 들었다. My brother가 crying in his room. 그의 방에서 우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했지. 그러면 사실 지각동사, 사역동사부터는 여러분 이 목적어, 목적 보어를 다시 한번 좀 쳐다봐주는 훈련이 계속 돼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능동이면 수동이면 그것 때문에. 자, 수지가 떠나는 건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이야. 지가 떠나고 싶어 떠난 거야. 내 브라더가 우는 건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이지. 이 관계로 봤을 때 동사 원형이 맞는 거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지각 동사가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목적어하고 관계를 봤을 때 능동의 관계인 동사 원형 맞는지 봐야 돼.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지,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호환하면 못 맞춰. 뭐까지 봐야 된다고? 이 관계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얘도 보나, 나는 보았다. 그가 도로를 걸어가는 것을, 길 위로 걸어가는 것을.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분사 나올 수 있지. 근데 얘하고 관계 한번 봐봐. 그가 걸어가는 건 능동이야. 근데 걸어가고 있는 중인 걸본 거지.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이해됐죠? 나는 들었다. 나의 별명이 불려지는 것. 지각동사가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 PP가 나올 수 있어. 과거분사. 이 관계 이제 살펴봐야지. 별명은 지가 입이 달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에 의해서 별명이 불려지는 거지. 수동형 관계 PP 맞죠?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사역동사 나왔지? 사역동사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거야. 우리 선생님을 시켰다. 우리가 생각하도록 우리 미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능동일까, 수동일까? 이게 왜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냐면,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해서 지금 생각했잖아요. 수동일 것 같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능수동을 빨리 막못 말한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주어 동사의 관계를, 이 주어 동사를 없애버리라고 했잖아. 이거 없애고, 우리는 생각한다. 능동일까, 수동일까? 얘만 없애버리면 능수동이 명확하게 보여지잖아. 알았죠? 자, 우리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했어. 자, 렌 나왔으니까, 사역동사 나오니까 동사 원형 가능하지. 또 이거 한번 봐봐. 얘 없애고 한번 봐봐. 내가 여행에 가는 건 능동일까, 수동일까? 능동이지. 나는 여행을 간다. 이제 잘 말하네. 여러분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시켜서 하니까. 맨날 수동적인 느낌. 요것만 갖고 있었고 그래. 알았지? 시키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봐. 자, 데이비드는 시켰다. 그의 아들에게 세차하라고 시켰대. 사역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가능하지? 또 얘를 제껴두고, 응? 아들은 자동차를 세차한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오케이? 자, 이거 한개더 볼게. 데이비드는 시켰다. 그의 자동차가 세차되도록. 이렇게 시킨 거야.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PP, 과거분사 가능하지? 그럼 관계 살펴봐야 되지. 차의 입장에서는 지가 손이 달려서 막 닦니?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세차가 되는 거지. 수동태지. 과거분사 PP가 돼야 돼. 알았죠? 고생했다. 체육 대회에서 힘들었을 텐데. 들었던 거라서. 문제 풀었니? 내가 오늘 못 오면 내 문제를 다 풀어오라고 했다. 다 풀었어? 문제는 슬슬 풀고 있어. 괜찮아. 다 지나가서 풀었대. 그때 한번 해보고 있어야 돼. 편한데, 얘가 힘들어 보여. 자, 헬프. 준사역동사. 얘 특징, 결정적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자, 나는 도와주었다. 할머니가
기차표를 사는 걸 도와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동사원 그냥 buy를 써도 되고 to buy를 써도 돼. 그렇지? 자, get 나왔네. get은 뭘 쓰기로 했어? 소명사 쓰기로 했지? Mom get me to make my bed every morning. 근데 이거 왜 준 사역동사라고 하냐면 get을 이때 시키다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 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야. 계속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 엄마는 시켰다. 내가 make my bed라는 건 침대를 정리하다야. 아침마다 침대 정리를 하라. 잠자리 정리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행이네. 잘 이해됐네. 펄쳐치는 하나도 없지? 암기가 기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 체크. 세 문제. 딸 줘. 연속 나버려야 되나 보네. 선생님? 자, the doctor told me. 자, 텔러면 뭐 써야 돼? 목적 보호 자리. 소명사 써야 되겠지? 또왜 이래? 소명사 써야 되니까 to take. 자, felt 느낌 와? 민감해져야 돼. 무슨 동사? 지각동사. 목적 보호 자리 세 가지 다올수 있지. 어? 세 가지 다올수 있잖아. 여기서는 바닥이 흔들리는 거는 능동으로 봐야 될까, 수동으로 봐야 될까? 이게 이런 데에서는 조금 필요하면 암기가 필요해. 바닥이 흔들리는 건뭐 이게 지진에 의해서 흔들렸다나. 근데 이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능동으로 봐버려. 자연 현상 같은 경우는 억지로 그냥 이거 외워버려. 아, 논리 체계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능동을 쓰더라. 경험적으로 익혀둬. 자, 우리 브라더는 허락했다. 내가 뭐뭐하도록 이렇게 되겠지. 자, 렛 나오면은 두 가지지. 동사 원형하고 PP. 뭘까? 그의 가방을 빌리는 거는. 자, 이거 마이 브라더 렛 빼고 나는 빌렸다 그의 가방을. 능동이었어. 능동이지. 이렇게 말하고 가야 되는 거지. 됐죠? practice.
좀 문법적으로만 접근할게요. allow 나왔으니까 초부정사지 so 나왔어. 이렇게 세 가지 다 가능하고 동사원은 ing, pp. 근데 자 그녀가 춤추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사회동사 나왔어. 두 가지 가능하지. 동사원은 pp. 근데 내가 쓰는 거는 능동이지. 초부정사 아예 안 되고. 사회동사 나왔지. 자 근데 집의 입장에서는 어때? pp여야 되지. 실해지는 거니까. 자, 이런 거 쫄지 마. 해부 PP 이런 거 나왔다 하더라도 직역동사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아라비아어거든. 이 언어의 입장에서 지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하여 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포큰이 나와. 이랬어? 자, 렛 나왔지. 오케이? 두 가지가 가능해. 동사원의 PP. 근데 내가 비싼 옷을 사는 건 능동이었어. 능동이지. 자, 사업통사 나왔네. 내가 베스룸을 청소하는 건 능동이었어. 능동이지. 직역동사 나왔네. 자, 키렌이 기타를 연주하는 건 능동이었어. 능동이지. 근데 이거는 플레이 이가 나와도 되고, 플레이 잉이 나와도 되겠지. 그 다음. 자, want 나왔어. 뭐만가는 투부정사 to become.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 책에서는 이거를 수동까지 나오진 않아. 오케이? 이게 수동까지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이거 수동도 나와. 맞지?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그러면 마찬가지로 목적어와 목적 보어 종류를 살펴봐야 돼. 해볼까? 그가 우주비행사가 된건 능동이었어. 능동인 거야. become 자체는 수동태를 쓰지도 못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동사지. 이빨의 입장에서는 뽑는 거야, 뽑히는 거야? 뽑히는 거지. 풀, 들어가. 자. 눈에 보여? 응?
보여야 돼. 자, did you see 다음에 동사원에 안 되지? 아니, 수명사 안 되지? 또 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자, 데이브가 홈런을 친건 능동이니까 수명사. 능동이니까 동사원인 거. 자, 해야 되지. 사회공사죠? 근데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 서점의 주인이니까 이거는 서점이 되겠지. 서점이 리모델링 되는 건 능동이었어. 이게 서점이거든, 서점? 지가 손이나 막 새로 고치니? 아니지. 그러니까 레노베이티드가 되겠죠. 자, 헬프 다음에 두 가지가 가능하지? 투 추스나 그냥 슈스 됐죠.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나중에 가서는 수동까지도 물어봐. 그렇지? 자, get 나왔어. get은 뭐? 소부정사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수동까지 물어보는 거야. secretary는 비서거든? 비서가 비행편을 바꿨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지. 자, 사회통사 나왔지? 소부정사는 일단 절대 안 돼. 관계도 살펴볼까? 그가 이 기회를 포기한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잖아. 자, 이것도 이렇게 가요. 작문할 때는 나는 들었다. 과거형이지? I heard야.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을 때 목적어를 찾는 팁은 뭐야? 한글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을룰에게나 은는 이가까지. 다 봐야 돼. 여기서는 I 들 이. 주어 써먹었는데 또이 나왔네. 이거는 목적어가 은는 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니까 the children. 키즈라고 쓰는 아이도 있겠지. 자, 떠드는 소리를 했으니까 떠드는 거니까. 그러면 더 칠드런이 아니고 칸수 때문에 그냥 칠드런이 돼. 그렇죠? 그다음에 메이크 노이즈스 이렇게 하거나 메이킹 노이즈스 둘다 가능해. 자, 이 지도는 내가 그 가게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다면, 이 지도는 도와주었다. 과거형 써야 되겠죠? 이 지도는 도와주었다. 그 다음 또, 목적어 찾는 팁, 내 가방. 목적어 미죠. 자, 한글로는 가는 길을 찾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돼? 찾는다, 가는 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찾는다니까. find가 나와야 되지. 칸수 때문에 find에요. 두 칸이었다면 두 find고.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과거형이네. didn't let이 나와야 되지. 그다음에 또 목적어. 내 가가 되겠지. 자, 한글 표현에는 고양이를 갖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갖다 고양이를 해야 되겠지. 동사원 해. 이렇게 하면 장문까지 다 덤벼볼 수 있겠죠? 뭐 복잡하다고 안 덤벼들지 마. 이렇게 규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자, 나의 아빠는 말씀하셨다. 내리고 했다. 지금 한글 표현 동그라미 치는지 알지? 시제 알아보라는 거야, 시제. 말씀하셨다니까, told 써야 되지. told는 투명사 써야 돼, 이따가. 그 다음에, 나에게, 을르에게 썼는 거야. 그 다음에, to tell이지. 아, to tell이 아니라 to bring.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to bring 써야 돼.